왜 뭐야? 아이고 딜리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키어 키어 키어. 암전 넣을까? 한 장 정도? 에 뭐야 또 제거야? 오버클럭 치우자. 아까 저주 나왔잖아요. 방금 전판에서 제거 나왔는데, 아니 방금 전판에서 바로 저주 나왔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해요? 물론 부적이 막았지만 날뛰기 킹뛰기 아야 부팅 시퀀스 냉정함 넣을까? 근데 지금 밀집이 없어서 에이 살려줘 살았다 재활용이다 재활용 나올 것 같았으면 아까 네, 관로 감사합니다 아까 저거 안 오버클럭 냅뒀어도 되지 않았을까? 수비 이중시장 수리검 하위모 덱인가 이거? 하위모 각 긁어내기 레포 걷어내기 어둠 어둠 나의 어둠의 인격에 그만 아르칸즈님 반갑습니다 킹너 자이저 키기. 그러면은 걷어내기를 강화할까 아니면 파지직을 강화할까? 알고리즘. 걷어내기.
이주 시전이 안 나오네. 거덜내기. 아, 소순. 별 문제 없겠지. 끝. 냉기구체랑 밀집 찾아야겠죠. 어, 편향이다. 핵바? 핵바. 핵바. 핵바, 핵바, 핵바. 핵바. 어둠의 대기니까 핵바. 핵바 주시바. 여쪽 길에 불 많으니까 이쪽 갑시다.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옆으로 가고, 옆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옆으로 가고. 한국말이 잘 안 나오네. 그리고 이거 빨리 저거 좀 나와야 될 텐데. 냉기구체. 근데 지금 냉기구체 나와도 냉기구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지. 단 세 칸밖에 없어. 여기 구체 슬롯 단 세 칸. 14골드 그냥 주고 치워도 되는데. 요거를 잡으면은 가면을 준다. 어, 잘못 눌렀다. 진짜 잘못 눌러. 진짜 잘못 눌렀습니다. 보통 밑에 게 부정적인 선택지 아니야? 예, 아니요 순서로 나오잖아 보통. 아, 저 상점 저거 긁어내기. 하긴 강도 만났을 때 돈 주고 목숨 건지는 게 낫지. 루나 사랑님 반갑습니다. 여기 이중 시전을 넣을 수 있을까? 폭풍 방열판 최적화. 유물이 정말 조촐하네요. 얼알 알. 나의 어둠의 인격에 그만.
들어오는 걷어내기 뿔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드로우. 그덜내기. 잘했다. 케밥님 안녕히 주무세요. 어둠이 있는데 딜카드를 넣을 필요가 없죠. 킹갓 어둠. 아니 드로우를 넣으면 뭐해. 안 나오는데. 그지같은 첨탑. 서지 편향. 옆에 있는 반복도 엄청 좋은 거였는데 이게 안 잡혔네. 투자형 변화. 이제 날뛰기도 뺄까? 아니야, 수비 타수 하나씩 세우죠. 오예, 버퍼다. 버퍼 강화할까? 나 뭐 강화해야 되지 이거? 자야겠다. 넌 나의 것이다 저거. 아 어랄. 돗거 TV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돗거 맨날 실패해요. 실력으로 수리검 집으면 깰 수 있음. 버퍼는 나중에 저거 넌 나의 것이다 나오고 그때 씁시다. 지금 쓰지 말고. 김트위치님 반갑습니다. 서지 편향이 날 도울 것이다. 아씨, 또 소환했어? 이제 넌 나의 것이다 나오니까 쓰고. 요거는 버퍼로 막습니다. 이게 막는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둘 다야. 잡았죠? 킹둠. 다중시전 나왔다. 아이고 세상에. 킹중 킹전. 아스트롤라베. 아스트롤라베. 수비 꺼져. 이제 레이저 포인터도 뺄까? 필요가 없네. 그래도 저거 수리검 볼 수 있는데. 레포 지우면은 이제 수리검 영영 물건 너간. 알고리즘 소절이라고요? 아니 지금 기껏 키워놨더만. 이렇게 보니까 지울 게 없네. 레포 뿔 나오겠지 뭐. 안 그랬음? 수리검도 못 보겠네 이러면. 홀로그램 소멸이라서 웬만하면은 소멸 아닌 걸 지우고 싶은데. 파지식 지울까요? 근데 저거 파지식도 밀어낼 때 필요하긴 한데.
그리고 강화도 돼 있다 보니까. 유물 하나 없죠요? 다들 텐데 아이언 클레드가 낫지 않을까요? 널뛰기. 널뛰기라뇨? 날뛰기잖아. 암전 또 나왔어? 축전기 백수 나온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엘리트 가야 돼? 안 좋은 기억 다시 떠오르는데. 바로 잘수 있게 여기로 옵시다. 상태가 극한 졸보. 이게 아닌데. 개노답 현두미들. 이것이 바로 유물 압축이다. 냉기구슬 언제 나오냐? 아우 진짜 짜증나. 희귀유물 내놔봐라. 짠짠 토리 자가수리. 자가수리 하나 써야 되려나? 강화하려면 복근. 냉정함 나왔다. 저거라도 써야 되나? 축전기가 있으니까 이제 냉정함이 들어갈 자리가 생겼죠. 암전 하나 지우고 하나만 쓰자. 조준 나왔다고요? 명중? 에, 명중 없어도 저거 다중시전 킬가 빨리 나올텐데. 아 제발.
자갈 소리 언제 쓰냐. 버퍼 빠지는 줄 알고 놀랐네. 제발 엘리트 나 좀 살려줘. 아 제발. 아이고 서지 편향 첫 턴에 나온 건 좋네. 아이 빡빡이 좀 꺼져. 왜 니가 나와. 어둠도 졸라 안나와요. 네, 그래도 이제 어둠 좀 돌렸으니까 잡을 수 있겠지? 아, 바디 직사지. 이렇게 세네 진짜. 잡긴 잡네요. 대기 진짜 얇다. 박채다. 홀로그램 이미 있죠. 넣지 말고. 편향을 강화하거나 냉정함 강화하거나 다중 강화하거나. 어차피 이제 엘리트 잡을 일 없구나. 옆으로 빠질 거니까. 제일 센 거 나왔잖아. 이게 왜 일반 몹이야? 이해가 안 되네. 졸라 세구만 진짜.
엥? 편향 있는데 왜 편향불이 나와? 쌍편향. 어, 데이터 디스크. 애매한데. 버퍼 벌써 다 빠졌다. 명중. 빛고리즘. 하, 저것도 쓸 걸 그랬나. 1뎀이긴 한데. 아우. 자가수리 써야 되는데 제발요. 죽지마 죽지마 안돼. 아, 수리를 하지 못하는. 내가 또 자야 되잖아. 체력 없어서. 빙하가 도움이 될까? 서지 강화하고 싶긴 한데. 1뎀 맞지 뭐. 저기에는 어둠 넣어놔야 되죠. 됐다. 거의 다 했다. 대회원님 반갑습니다. 달팽이엔 역시 어둠이지.
빙하 언제 오죠? 잠깐만 이제 슬슬 땡겨야 되는데. 발생인은 복종류 연체 동물 가운데 어선형의 껍질을 가지고 육상에서 서식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LSQU 오달팽이야 SQU는 달팽이과에 딸린 한 종만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껍질이 없는 육상 복종류는 보통 민달팽이라 한다. 고마워요 달팽이 빌런. 어차피 이번 턴에 맞고 다음 턴에 다중시전 킬각이죠. 고마워요 달팽이는. 풀피다. 축전기랑 서지 편향을 써야 돼. 어이. 아예 안 맞네. 버퍼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을 텐데. 어 뭐야? 까마귀는 까마귀과의 까마귀 속에 속하는 커다란 참새목 새이다. 참새목이야? 적으로 적은 비둘기만한 크기의 달까마귀부터 전북부 지역의 큰 까마귀, 에티오피아 부산 지대의 식물들 레이븐에 이른다. 아하, 지식이 늘었다. 고마워요 까마귀맨. 백색 2페이지 가면 그때 쓸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죠. 냉기고체 하나 더 만들자. 고마워요 까마귀 군주님. 정말 알고 싶던 정보였어. 피하는 몸을 모르냐. 선사님 반갑습니다. 뭐야? 눈은 계속 핥혀놔야지. 다중시전 킬각인데 안 나온다. 이제 퍼퍼도 쓰고 남은 파워카드 다 쓰고. 그 외 모든 카드가 좋을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뭐야, 달팽이 빌런이라는 닉네임이 도네용 닉네임이 아니었어? 진짜 존재하는 빌런이었잖아.
136딜이니까 컨셉 빌런이 아니었잖아. 다중시장 킬각 나오나? 킬각 나오죠. 아, 공허 나오면은 좀 킬각이 안 나와도 쓴다. 나오네. 50% 증됨이니까 나오는구만. 1919 엘리트 001. 그래, 사실 유물은 별로 필요가 없었던 거야. 유물이 뭐가 필요해? 서지 편향이면 다르는데. 서지 편향 만겜. 편향이 너무 사기야. 서지 편향만이 답이다. 여기에 디스크 없어봤자 체력만 더 깎였겠지. 깨긴 깼겠죠. 자가 수리도 이랬지. 마지막에 빙하 나와서 다행이다. 빙하 안 났으면은 많이 맞았을 텐데.